빠른 곰탱이님, 봉크님, 제가 포지션이 풀백 사이드 수비인데 사이드로 윙어의 공이 가면 따라가는 게 사이드 윙어인데 공이 윙어의 공이 가면 따라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이드로 가도 풀백 라인을 지키는 게 좋은가? 그거는 하 이거 애매한데 이건 이제 칠판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윙어에게 공이 가면 당연히 윙어가 앞쪽으로 치는 거를 막아야죠. 윙어에게 앞쪽 공간을 내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윙어에게 공이 갔을 때 그 공이 얘가 치면 당연히 막아야죠. 따라 붙어야 돼요. 아니면 그냥 저기 앞을 다 내주게 되니까 그거는 대신에 풀백 라인이 공고히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뭘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이고 드리블 돌파를 하지 않고 서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뭘 한다 그러면 라인을 지켜야죠. 근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공간을 앞을 마음대로 치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공격수는 치고 들어가죠. 앞에 무주공산인데 그거를 놓칠 바보는 없죠. 앞이 비어있으면 골대 쪽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드리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